엄마가 읽어주는 책, 어밀책. 논술 세계 대표 문학, 좁은 문, 앙드레지드. 아름다운 날들, 그 두 번째 이야기. 4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그 다음 날은 어머니의 상태도 좀 나아지셨기 때문에 나는 학교로 다시 되돌아갔고, 절반밖에 못한 고백 같은 이야기는 다시 침묵에 쌓여버렸습니다. 알리사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한순간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때까지는 좀 믿었지 않게 생각했을지라도 뒤이어 일어난 슬픈 사건을 당한 뒤에는 그러한 의심도 영원히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저녁 애슈브루톤과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조용히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마지막 발작이 처음에는 그 이전의 발작에 비해 그다지 심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체가 악화되어 임종에 이르렀으므로 친척들도 달려올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애슈브루톤 곁에서 그리운 어머니의 죽음을 지키면서 첫 밤을 새웠습니다. 나는 생전에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 놀랐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친구가 먼저 하느님 곁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애슈브루통이 측은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알리사가 보다 빨리 내게 가까이 오리라는 숨은 기대감이 나도 모르게 나를 슬픔으로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외삼촌이 오셨습니다. 외삼촌은 알리사의 편지를 내게 전하셨는데 그녀는 다음 날 프링티의 이모와 함께 올 것이라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롬, 나의 벗, 나의 동생.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다리고 계시던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드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이제는 고모님께서 날 용서해 주시길 바랄 뿐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인도해 주시길 빌어. 그럼 안녕히. 내 가엾은 벗.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다정한 너의 알리사가. 이 편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말씀드리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한 그 말은 우리의 장례를 약속하는 말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그러나 나는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구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알리사와 약속 따위를 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미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이미 친척들에게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외삼촌도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고 벌써부터 나를 아들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작된 부활절 휴가를 나는 르아부르에서 지냈습니다. 플랑티의 이모 댁에서 머물렀지만 식사는 거의 비콜랭 외삼촌 댁에서 했습니다. 펠리시 플랑티의 이모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부인이었지만 사촌 누이들이나 나는 플랑티의 이모와 그리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늘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바빠 보였으며 몸가짐에는 상냥함이 없었고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습니다. 또 아무 때나 우리들이 귀여워 죽겠다는 듯 귀찮을 정도로 애무를 했습니다. 외삼촌도 이모를 좋아했지만 이모와 이야기하는 목소리만으로도 얼마나 어머니를 더 좋아했던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얘야 하고 어느 날 저녁 이모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올 여름방학엔 무엇을 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내 할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네 계획부터 들어보고 싶구나. 내가 혹 네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 아직까지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글쎄 여행이나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외삼촌 집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서도 네가 오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하긴 거기에 가면 외삼촌이랑 줄리에트가 몹시 반가워하겠지만.
알리사 말씀이죠? 오, 그렇지, 그렇지, 미안하다. 난 여태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줄리에트라고 생각했단다. 네 외삼촌이 이야기해 주긴 전까지 말이야. 그게 아직 한 달도 채못 됐다. 알다시피 난 너희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너희들 일을 잘 알지는 못하지. 너희들을 만나볼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게다가 난 모든 주의 깊게 살피는 성격이 못 돼서 나와 관계없는 일을 살펴보고자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겨를이 없단다. 나는 네가 노상 줄리엣하고만 놀길래,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 애는 참 예쁘고 활발하니까 말이야. 네, 지금도 여전히 함께 잘 놀아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알리사예요. 좋아, 좋아. 그야 너 좋을 대로가 아니겠니? 너도 알다시피 난그 애를 전혀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 애는 동생보다 말도 없는 걸 뭐. 어쨌든 네가 그 애를 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이모, 내가 알리사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택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난단한 번도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알리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아유, 그렇게 화내지 마라, 제롬.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니까. 네 말을 듣다 보니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깜빡 잊었구나. 아, 그래. 결국 모든 일은 결혼을 해야 매듭지어지는데, 너는 아직 상중이니까 지금 곧 청혼을 할수 없지 않겠니? 예법상 말이다. 게다가 또 아직 어리고, 내 생각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도 아니니까, 너 혼자 외삼촌 댁에 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잖니? 글쎄, 제가 여행 얘기를 꺼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래, 그래서 말이다. 내가 있으면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아서 이번 여름 동안만은 시간을 내두었단다. 제가 말만 하면 에쉬보르통이 와줄 거예요. 그녀가 와주리라는 건 나도 알고 있지. 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가 못해. 나도 함께 가는 걸로 하자. 뭐 내가 가엾은 네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건 아니다. 하고 이모는 갑자기 흐느껴 울었습니다. 단지 집안일이나 돌볼까 해서, 그러면 너나 외삼촌이나 알리사 모두 어색하지 않을 거 아니니? 플랑티의 이모는 자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일의 효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모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이모는 7월부터 르아부르에 와 있었고, 에쉬브르통과 나도 곧 뒤따라왔습니다. 알리사를 돕고 집안일을 거들어준다는 구실로 이모는 그처럼 조용하던 집안을 늘 시끄럽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모의 말을 빌리면 만사를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 얼마나 수선을 피웠는지 알리사와 나는 이모 앞에서 늘 어색한 채반 벙어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우리를 쌀쌀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사 잠자코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모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 반대로 줄리에트는 이러한 호들갑스러운 이모의 성격과 꽤잘 어울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조카 딸을 유난히 귀여워하는 이모에 대한 어떤 반감이 아마 이모에 대한 나의 애정을 가로막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물을 받고 나서 이모가 나를 불렀습니다. 제롬, 정말 곤란하게 됐구나. 내 딸아이가 아프다고 나를 부르니 아무래도 너와는 이만 헤어져야겠구나. 나는 이모가 떠난 후에도 그대로 외삼촌 댁에 머물러야 할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몰라 외삼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외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누님은 자연스러운 일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까? 그래, 넌 무엇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나겠다는 거냐, 제롬?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냐? 하고 외삼촌이 소리쳤습니다. 이모가 떠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행복을 예감하는 고요함이 깃들었습니다. 내 상복은 우리의 사랑을 어둡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깊게 했습니다. 단조로이 흐르는 듯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소리가 매우 잘 들리는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 어떤 움직임도 서로에게 분명히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모가 떠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모여 앉아 이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아주 생생히 떠오릅니다. 어쩌면 그런 난리가 있담 하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그다지도 이모의 영혼에 휴식을 줄 수 없는 것일까?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여 너의 그림자는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괴테의 연인인 슈타인 부인을 두고 이 영혼 속에 세계가 비치는 것은 보기에도 아름다우리라고 쓴 말이 갑자기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무슨 등급 같은 것을 설정하고 가장 으뜸 가는 등급은 명상의 능력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계시던 외삼촌이 쓸쓸히 미소를 띠고 우리를 나무랐습니다. 얘들아, 비록 부서진 것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은 거기서 당신의 모습을 알아보신다. 사람의 일생 중에 어느 한 시기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들 하거라. 너희들이 싫어하는 모든 점은 다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너희들처럼 가혹하게 그분을 비난할 수가 없구나. 젊은 시절에는 남들 기쁘게 만들었던 그 성품이 이제 늙고 보니 나쁘게만 여겨지니 말이다. 지금 너희들이 소란스럽다고 여기는 누님 성격도 처음에는 생기발랄해서 귀엽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 버린다든가 소탈하다든가 애교 있다든가 하는 것으로 여겨졌단다. 확실히 우리 남매는 지금의 너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지. 제롬, 그 무렵 나는 너와 매우 비슷했었다. 펠리시 누님은 또 지금의 줄리엣과 아주 비슷했었어. 그래, 모습까지도 말이야. 그리고 나는 문득 외삼촌은 알리사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내 돌아가신 고모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 미소 지을 때도 너와 똑같았지. 그리고 그 버릇은 곧 없어졌지만 내 고모도 너처럼 이따금 아무것도 안 하고 빈 의자에 앉아서 팔꿈치를 괴고는 깍지 낀 두 손을 이마에 갖다 댄 채 가만히 있곤 했었단다. 애슈브르통은 나를 돌아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의 어머니 모습을 지닌 아이는 알리사야. 그의 여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만물에 푸른 하늘이 물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불행히도 죽음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어둠도 우리 앞에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기쁨에 들떠 잠을 깼습니다. 동틀 무렵이면 일어나서 해를 맞으러 달려나가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회상해보면 이슬로 한빡 젖은 시간들이 눈에 선합니다. 밤늦도록 자지 않는 습관이 있었던 알리사에 비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줄리에트와 나는 함께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줄리에트는 언니와 나 사이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했고 그녀도 내 이야기에 실증을 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작 알리사 앞에서는 너무나 격정적인 사랑으로 인해 망설여지고 어색해서 감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줄리에트에게는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알리사도 나의 이런 장난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자기 동생 앞에서 내가 아주 쾌활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사랑해, 벅찬 사랑에 가장된 오묘함이여. 너는 어떤 비밀의 길을 거쳐 우리들에게 와서 웃음에서 눈물로 가장 천진한 기쁨에서 덕행의 요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그 여름은 너무도 맑게, 너무도 미끄럽게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그가 버린 날들에 대해 이제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이란 단지 대화와 독서가 있었을 뿐입니다. 나 슬픈 꿈을 꿨어. 방학이 끝난 무렵에 어느 날 아침 알리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난 살아 있었는데 넌 죽어버린 거야. 아니, 네가 죽는 걸본건 단지 네가 죽어버렸다는 걸안 거야. 정말 무서웠어. 그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이어서 네가 잠시 어디 가고 없을 따름이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나는 어딘가 너와 꼭 다시 만날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잠에서 깨어났어. 아침에도 그 꿈이 눈에 선했어. 꼭그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 같았어. 여전히 너와 떨어져 있는 것 같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하다가 알리사는 아주 낮은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평생 동안 떨어져 있게 될것 같았어. 그래서 평생 동안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될것 같았어. 어째서? 우리가 하나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저마다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닐까 싶었어.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습니다.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알리사의 말에 반박이라도 하려는 듯이 갑자기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사, 나도 오늘 아침 꿈을 꿨는데 너와 결혼하려는 꿈을 꾸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죽음만이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둘이 굳게 맺어지는 결혼의 꿈 말이야. 그렇다면 너는 죽음이라면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 하고 그녀가 반문했습니다. 내가 말하라는 거는, 나는 오히려 죽음이 접근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 살아있을 동안에는 떨어져 있는 것도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사무쳐. 지금도 나는 그 말의 억양까지도 귀에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지닌 중대한 뜻을 훨씬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름은 가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들판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고 시야는 더욱 멀리 펼쳐졌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날, 아니 그 전전날 저녁, 줄리에트와 함께 정원 숲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저녁 알리사에게 들려준 게 뭐지? 하고 줄리에트가 물었습니다. 언제 말이야? 그 폐광 벤치에서 말이야. 둘이만 남겨놓고 내가 먼저 들어와 버렸을 때. 아, 보들레시의 19절이었을 거야. 어떤 시인데? 내게도 들려줄 수 있어? 이윽고 우리는 차가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리.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줄리에트는 대뜸 내 말을 가라막고 여느 때와는 다른 떨리는 목소리로 보들레르의 시를 읊었습니다. 아듀, 너무나 짧았던 우리들 여름날의 화려한 빛이여. 아니, 너 그걸 알고 있었니? 하고 나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넌시 같은 거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왜? 오빠가 내게 암송해 준 적이 없어서? 그녀는 웃으면서 조금 어색한 듯이 말했습니다. 때때로 오빠는 날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니야. 이따금 아주 총명하면서도 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난한 번도 네가 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고, 또 너도 나한테 시를 읊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지 않니? 그야 모두 언니가 도맡고 있으니까.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빠, 모레 떠나는 거야? 그래야겠지. 이번 겨울에는 어떻게 지낼 거야? 노르말 사범 고등학교 1학년이 되겠지 뭐. 언니하고는 언제 결혼할 거야? 병역을 마치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좀더 알기 전에는 안할 생각이야.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난 아직은 알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을 끄는 일이 너무 많이 있거든. 무엇이든 하나를 택해서 그것에만 몰두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될수 있는 대로 미룰 생각이야.
그럼 약혼을 미루는 것도 생활의 틀이 정해질까 봐 두려워서야? 나는 말없이 어깨를 으쓱했고 줄리에트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약혼을 미루고 있어? 왜 당장 하지 않는 거야? 구태여 약혼할 필요가 어디 있니? 세상 사람들이야 알든 말든 우리가 서로의 것이고 또 앞으로 서로의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게 아니겠니? 내 생명을 그녀에게 바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내 예정을 무슨 약속 따위로 묶어두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맹세라든가 언약 같은 건 사랑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져. 내가 약혼을 정말로 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알리사를 진심으로 믿지 못하게 될 경우일 거야. 내가 믿지 못하는 건 알리사가 아니라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뜻하지 않게 알리사와 외삼촌의 대화를 엿들었던 정원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불현듯 조금 전에 정원 쪽으로 나가던 알리사가 어쩌면 지금쯤 그 둥그런 갈림길에 앉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말하지 못하던 이야기를 그녀에게 직접 들려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나는 내 꾀에 사로잡혀 과장된 감정을 섞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나는 내 또래의 젊은이들이 흔히 하듯 좀 과장되고 감격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이야기에 너무나 열중해 있었기 때문에 줄리에트가 하는 말 속에 알리사가 입에 올리지 않고 있는 말뜻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마치 거울 속을 보듯이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를 볼 수만 있다면. 아니, 그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애정에 얼마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은 또 얼마나 순수해질까? 나는 줄리에트가 곤욕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내가 늘어놓은 이 값싼 서정이 자아낸 효과라고 생각하며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리에트가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롬, 꼭 알리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해줘. 만일 오빠 때문에 알리사 언니가 고통을 받는다면 난 오빠를 증오할 테야. 이봐, 줄리엣! 하고 나는 그녀의 이 말을 들어올리면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하게 될 거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직 앞날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알리사와 함께 좀더 훌륭한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이야. 아무튼 나는 나의 일생 모든 것을 알리사에게 걸고 있어. 알리사 없이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할때 언니는 뭐라고 하지? 나는 아직 그런 말을 알리사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우리가 아직 약혼을 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야. 결혼이라든가 또그 다음에는 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린 아직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 줄리엣. 알리사와 함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되는지 감히 나로서는 이해하겠니? 알리사에겐 감히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해. 갑작스런 행복으로 언니를 놀라게 할 셈이야? 아니, 그게 아니야. 단지 두려워. 알리사를 겁나게 할까 봐. 이해하겠니? 막연히 예감되는 그 끝없는 행복이 알리사를 놀라게 할까 봐 두려워. 언젠가 알리사에게 여행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 그런데 그녀는 조금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지 그러한 나라들이 있고 그러한 아름다운 곳에 남들이 가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야. 오빠는 여행하고 싶어? 어디든지 다 가보고 싶어. 나에게는 삶 자체가 하나의 긴 여행으로 보여. 그녀와 둘이서 여러 가지 책과 온갖 사람들과 여러 나라를 돌아보는 긴 여행처럼 생각되죠. 보들레르의 시 중에 나오는 닻을 올려라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본적 있니? 그럼 때때로 생각해. 하고 줄리에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줄리엣의 말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녀의 말이 마치 상처받은 새처럼 땅에 떨어지게 내버려 둔 채 말을 계속했습니다. 밤에 떠나 여명의 눈부신 햇살 속에 잠을 깬다. 불안한 파도 위에 단둘만이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지도에서 보았던 어느 항구에 도착한다. 거기서는 온갖 것이 낯설고 오빠 팔에 기댄 언니와 함께 배에서 발판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우리는 급히 우체국으로 가려 하겠지 하고 나는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써붙인 편지를 찾아야 하니까. 이 줄리에트가 남아있을 퐁구즈마르에서 말했지? 아마도 오빠와 언니에겐 퐁구즈마르가 쓸쓸하고 너무도 멀게 생각되겠지. 이것이 분명 그녀의 말이었는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랑의 표현 말고는 아무 이야기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림길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막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나무 그늘에서 알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안색이 너무나도 창백하여 줄리에트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언니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거야?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하고 알리사는 급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곁을 떠나 도망치듯이 집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 알리사가 멀어지자 줄리에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사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이야기는 전혀 안 했잖아. 반대로 언니한테 가봐야겠어. 줄리에트가 알리사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나타난 알리사는 곧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알리사는 우리의 대화에서 무엇을 엿들었던 것일까? 나는 초조해져서 줄리에트와 내가 했던 말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리에트의 목에 팔을 감고서 너무 바싹 붙어서 걸었던 일이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상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사는 이미 몇 번이고 우리가 그렇게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가엾은 장님이었던가. 내 스스로의 잘못을 더듬어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귀담아 듣지도 않은, 그래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줄리에트의 말을 어쩌면 알리사가 나보다 더 잘 알아들었으리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불안하여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나는 알리사가 나를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위험 따위는 도무지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줄리에트에게 내가 한 말에 상관없이 어쩌면 그녀가 내게 한 말에 자극이 되어 그저 당시의 근심과 의구심을 뿌리치기 위해 다음 날 약혼을 청혼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나는 알리사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내가 떠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쩐지 그녀는 나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둘이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서로 이야기도 나누어 보지 못한 채 떠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까이에 그녀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산호 목걸이를 목에 걸려고 두 팔을 올린 채 등을 문 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두 개의 촛불 사이에 있는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내가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녀가 나를 본 것은 거울 속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얼마 동안 그대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방문이 닫혀 있지 않았어?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 그런데 알리사, 내가 내일 떠나는 건 알고 있는 거지? 그녀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걸지 못한 목걸이를 벽난로 위에다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약혼이란 말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거칠게 여겨졌기 때문에 되도록 비유적인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리사는 나의 말뜻을 알아듣고는 휘청거리면서 벽난로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러나 나는 몸이 너무나 떨렸기 때문에 그녀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면서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리사는 손을 빼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내 손을 조금 쳐들어 입술에 갖다 대고 몸을 반쯤 내게 기댄 채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안 돼, 제롬, 안 돼. 우리 제발 약혼은 하지 않기로 해. 그 순간 내 심장은 몹시도 뛰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사도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알리사는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지금으로서는.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물었습니다. 묻고 싶은 건 오히려 내 쪽이야. 어째서 지금의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야? 나는 그녀에게 감히 전날 저녁의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내 생각을 알고 있기는 한 것처럼 그래서 내 생각에 답하는 듯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까지 많은 행복을 바라지 않아. 우리 이대로 충분히 행복하잖아?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난 행복하지 않아. 널 두고 떠나야 하니까. 이봐, 제롬. 오늘 저녁엔 너에게 이야기하진 못하겠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망치지 말자. 나는 언제나 널 사랑하고 있으니까 안심해. 내가 편지로 이유를 설명할게. 꼭 쓸게, 내일이라도. 내가 떠난 즉시 말이야. 자, 이젠 가. 어머나, 내가 울고 있네. 날 혼자 내버려둬 줘. 알리사는 나를 밀어내면서 조용히 몸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작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더 할 수 없었고 다음 날 내가 떠날 때까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발할 때 내가 탄 마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창가에서 바라보며 작별의 손을 흔들고 있는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